과일 같다고 해야 되나? 걸리적거리니까 제가 걸리적거리는데요. 빨리 이거 들으세요. 우와. 노잼 형을 맡고 있습니다. 노잼 형. 네. 노잼 형이고요. 노잼 동생입니다. 핑크나 인형 같은 걸 좋아해서. 안녕하세요. 춤을 출 때는 굉장히 뭔가 센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얘기를 많이 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차원과 큐티 섹시를 맡고 있는 선생입니다. 네, 왜 별명이 차차원이죠? 예쁜 척 해주세요, 예쁜 척. 네, 저는 트와이스에서 마이크를 전화하고 있습니다. 왜? 지효가 말을 할 때, 연애를 할 때는 귀에 스피커가 생긴 기분이에요. 빠져보고 싶어도 되게 포인트예요. 섹시하죠? 별명이 두부인데요. 두부가 흠이 많다고 해서 흠부라고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V를 위해 죄송합니다. 언니들이 난쟁이 래퍼래요. 맘내 맡고 있습니다. 맘내예요. 기덕지덕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었을 때 언니 너무 떨려요. 너무 어떡하죠? 떨려하고 있으려고요. 지금 이렇게 활 떨리시는 거 보입니까? 다시 안방인 것 마냥 대기실에서 귀 흔들면서 보시는 자연 양입니다. 절대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너 일어나. 언니 무대 올라가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쇼케이스 앞에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무대로 만나게 되고 설레는 마음이 빨리 하고 싶어요. 이건 항상 열심히 하고 아 진짜 너무 지금 너무 핫한 기분이라고. 갔다가 이렇게 해서 와야 돼요. 약간 뱀 같은 느낌. 아 진짜요? 뱀 춤을 할까 뱀. 진짜 시작이야. 하나, 둘, 셋.
저희가 지금 쇼케이스를 마치고 이렇게 대기실로 마무리해서 저희도 너무 훈훈하고 뿌듯하고요. 그리고 오늘 와주신 모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힘이 너무 많이 좋습니다. 앞으로 저희 이제 활동 시작이니까요. 활동 끝날 때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 잘하자! 잘하자! 잘 가시라고 인사. 잘 가. 우아하게! 우아하게 잘 가세요!